안녕하세요. 네, 이선아입니다. 오늘 2023학년도 내년도 그 중등임용 시험에서 교육학 논술 공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반적인 사항들 같이 확인하는 시간 가지게 됐습니다. 자료는 지금 학원에 나오신 쌤들은 받으신 자료 소책자가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소책자가 자꾸 두꺼워져가지고 좀 많이 두껍기는 한데, 뭐 중반 이후부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합격 수기, 이전에 공부하셨던 선생님들 어떻게 공부했는지 전공별로 여러 공부 방법들 정리되어 있어서 참고하시기가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왜 평소에도 공부하기 싫을 때 남들이 쓴 합격 수기 보면서 약간 동기도 올리고 나도 합격하면 꼭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중간중간에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책자 보시면서 들으시면 될 거고. 그다음에 라이브로 지금 듣고 계신 쌤들도 계실 텐데요. 이제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책자를 이게 학원에 나오시면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오늘 같이 진행하게 된요 소책자 합격 가이드북, 요 가이드북은 학원에 나오시면 드릴 수 있고, 근데 자료실에다가 업로드도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라이브 강의 들으시는 경우에는 참고해서 받아서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그리고 전체적인 얘기는 지금 같이 화면 보면서 주요 사항들 같이 확인할 거라서 편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날씨가 많이 갑자기 차가워졌는데, 그리고 아직 우리 4학년 쌤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안 끝난 학교들도 좀 있죠.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운 시점이기는 한데, 그래도 또 내년도 시험 준비, 그리고 올해 뭐 작년부터 그런 흐름이 있긴 했었지만 교육학 논술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달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떤 방향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빨리 넘어가고, 자, 임용시험의 기본적인 구성.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이제 중등 임용 시험 자체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잘 모르시는, 그러니까 시험 준비 처음 하시는 쌤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거라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교육학 논술 시험이 최근에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어떤 흐름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그 맥락에서 작년이 아니죠, 올해죠, 2022학년도 시험 문제 간단히 살펴볼 거고, 그럼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같이 가질 거예요. 현재 우리 임용 시험은 1차, 2차, 총 2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은 교육학 논술 20점, 그다음에 전공 서술형 80점 해서 총 100점, 100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1차도 100점이고 2차도 100점입니다. 2차도 100점. 그래서 최종 합격 같은 경우에는 요두 가지 1, 2차 점수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을 선정을 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1차 시험에서 대부분의 지역들에서는 1.5배수를 뽑아요. 저희가 정원이 10명이다. 그러면 1차 시험에서 15명을 뽑고, 그 다음에 2차 시험을 통해서 여기에서 이제 1배수를 뽑는 형태로 시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 교육학 논술은 20점이거든요. 20점이고 전공은 80점이에요.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전공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1차 시험에서는 기본적으로 과락이라고 우리가 그60% 미만을 득점하게 되면 총점이 얼마든지 간에 1차에서 떨어진 합격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육학 논술 시험 같은 경우에는 교육학 논술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과락 기준 점수가 8점인데? 8점입니다. 8점. 갑자기 순간 헷갈렸어요. 60%가 아니라 40%라서 8점. 8점 미만을 득점하게 되면 총점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떨어지게 되는 구조고, 그 전공 같은 경우에는 32점. 32점 득점하지 못하면 이제 합격이 안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전공 32점은 문제가 안 되겠죠. 전공을 과락을 했는데 교육학을 아무리 잘해도 총점 자체가 되게 높을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통 과락을 걱정하는 점수대는 교육학입니다. 교육학 논술에서 과락을 걱정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잘 없어요.
예전에 객관식 때도 같은 구조였었거든요. 우리 객관식 시험도 꽤 오래 2013학년도까지는 객관식 시험을 봤었는데 그때는 가끔 교육학논술이 꽈락이 나와서 총점이 높은데도 떨어지신 분들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큰 의미가 없는 상태고 대부분은 아무리 못 받아도 아무리 못 받는 경우는 아니지만 이게 합격을 하는 점수 선 자체도 해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보통은 12점 이상은 보통 받으시고 안정적으로 받으시는 경우에는 16, 17점대 언저리를 받는 형태로 시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꽈락을 걱정하는 건 큰 의미는 없고 시험의 구조상 이런 부분들 이제 40점 미만, 40% 미만을 득점하게 되면 꽈락이다라고 하는 구조가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1차 시험 자체는 우리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시험이 공통입니다. 전국 시험 형태, 문제 구조, 문제 전부 다 공통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2차는 교육청별로 진행이 돼요. 교육청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달라요. 내가 응시한 지역의 교육청에서 2차 시험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시험의 구조라든지 배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시험을 보는 시간 자체도 좀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실기 교과들 같은 경우에는 실기를 보는 과목들 자체도 좀 차이가 있어서 애초에 1차 원서를 쓰실 때도 2차 시험에서 보는 시험 형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 원서를 쓰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쌤들 지금 약간 긴장되시나요? 그건 아니죠. 시험 보는 것도 아닌데 그 분위기가 약간 이렇게 딱딱한 느낌이라 그 약간 저도 오랜만에 한동안 지금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2차 특강하고 나서 강의 많이 없었거든요. 강의 많이 없고 오랜만에 쌤들을 직접 보고 있는데 분위기 자체가 다 비대면 상황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뵙는데 분위기가 또 다르네요. 쌤들 오늘 끝나고 어디 다들 좋은 데 가시지 않으세요? 금요일인데 그 시내에 나왔는데 시내? 옛날 표현이야. 그래서 도심지로 나왔는데 약간 그렇죠. 그러진 않겠죠. 요새 상황 자체가 별로 좋지가 않아서 다들 조심조심 하실 텐데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1차는 다 공통인데 2차는 되게 달라요. 그래서 지금 오랜만 해도 약간 이슈가 있었던 게 우리 경기 교육청이 항상 TO도 제일 많이 나고 그래서 제일 많이 응시를 하고 시험 형태도 제일 특이하고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기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교과, 비교과, 그 다음에 실기교과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교과라고 구분을 하는 일반 교과들 같은 경우에는 2차 시험이 수업 실현과 심층 면접이라고 하는 두 가지 포인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반반 정도 되는 그 비율로 나눠서 이제 2차 시험 배분이 되어 있는데 실기교과 같은 경우, 실기교과는 음악, 미술, 체육 같이 실기가 포함되는 교과들이죠. 그럼 여기에 추가로 실기가 붙어요. 실기를 보는 거예요. 그럼 수업 실현도 하시고 심층 면접도 보시고 실기도 하게 되는데 실기 비중이 꽤 높습니다. 2차에서 30점에서 40점 정도까지 차지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2차에서 되게 많은 비중을 실기교과는 실기가 차지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교과 말고 비교과 전공 쌤들 계시잖아요. 보건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쪽 쌤들 같은 경우에는 2차가 면접 100%예요. 면접 100%라서 2차를 준비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차이가 되겠죠. 근데 그 수업 실현을 하는 방식이나 심층 면접을 하는 방식도 지역마다 아까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경기 지역, 가장 많이 뽑는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심층 면접 부분에 집단 토의가 들어가요. 아마 들어보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집단 토의가 들어가서 한 6명씩 집단을 이루어서 팀 토의를 하는 부분을 면접관이 관찰을 하고 점수를 주는 형태로 2차 면접을 보고 추가적으로 개별 면접도 보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집단 토의 같은 경우에 시간이 40분이 넘어요. 6명이 토론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준비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까다로운 일이겠죠. 근데 작년에는 원래 집단 토의를 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가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때 갑자기 막 그 노량진 쪽에서 문제도 생기고 막 그랬었던 시점이라 집단 토의가 갑자기 취소가 됐거든요. 근데 올해는 아마 이 학기에는 그래도 어지간하면 할 거야 라고 하고 또 준비를 했는데 또 취소가 됐어요. 갑자기 취소가 돼서 집단 토의가 다 취소된 상황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2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역별로 완전히 다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되기 때문에 2차 전형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좀 살펴보시고 원서 쓰실 때도 TO나 이런 부분들을 보기는 보지만 2차 전형이 나한테 좀 잘 맞나 내가 잘
할 수 있는 유리한 전형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원서를 쓰시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2차 비중을 보게 되면 시험의 비중을 보게 되면 뭐 얘기들이 뭐 있긴 한데 항상 그런 얘기들이 일관되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 2차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건 맞아요. 2차를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2차 같은 경우에는 1차 준비하면서 같이 준비를 하는 건 사실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1차 준비를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1차 준비만 해도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1년에 보통 우리가 이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11월 네 번째 주 토요일에 보통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1월 말경에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1년 준비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12월이잖아요. 지금 12월이고 이제 내년 1월부터 해서 대부분의 학원들은 강의 커리큘럼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일정에 따라서 쭉쭉쭉쭉 진행을 하고 교육학이랑 전공이랑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이제 1차 시험을 보고 나면 그 다음에 2차 시험을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는 형태로 보통 많이 이루어지게 돼요. 근데 2차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2차 시험 준비를 미리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미리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사실 좀 어려워요. 그 부분 자체가. 여기서 하는 활동 자체가 면접이랑 수업 실현이기 때문에 정말 시간을 많이 들여서 내가 많이 실제로 활동을 해서 하는 활동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건 사실 좀 어렵고 2차 준비를 미리 하시는 경우는 대부분 그런 경우입니다. 이전에 시험을 봤는데 1차 합격을 했는데 2차에서 자꾸 떨어진다. 2차 시험에서 조금 근소한 차이로 자꾸만 1차 시험 점수는 되게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2차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서 반복적으로 떨어진다 하는 경우에는 1차 준비를 하면서 2차를 같이 준비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렇긴 한데 대부분의 처음 준비하시는 쌤들은 준비를 해보시면 그냥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건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고 일부 우리 실기 전공들 같은 경우에는 실기를 근데 1차 끝나고 준비하는 게 사실 좀 어렵기 때문에 상반기에 1차 교육학 전공 공부를 같이 하시면서 실기를 좀 같이 병행해서 하다가 하반기에는 실기를 빼고 1차 준비에 집중하시다가 시험 끝나고 1차 시험 끝나고 나면 다시 2차 준비를 하시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많이 시험이 그 진행이 된다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신 많은 선생님들은 물론 시험 경험 있으신 쌤들도 있으실 것 같기는 한데 그다음에 처음 시험 준비, 내년에 처음 시험을 볼 생각을 하고 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서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 말씀드리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한국사가 조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조건으로 들어가서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5년 동안의 유효기간을 주거든요. 5년 동안의 유효기간을 주기 때문에 요새는 워낙 많이 보셔서 한국사 시험을 워낙 많이 보시기 때문에 대부분 많이들 자격은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래도 가끔 보면 요 한국사 자격이 지금 안 돼가지고 뭐 시험을 봐야 돼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시험 준비하는 해에 같이 준비를 하시는 경우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시험에 떨어지신다고요. 한국사 시험에 자꾸만 떨어져서 이게 전체적인 1차 공부에 많이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쌤이 있으시다면 최대한 빨리 상반기 중에 일정 찾아서 최대한 빨리 볼 수 있는 시험 찾아서 왜냐하면 요새는 이것도 되게 많이 보셔가지고 원서 접수 자체가 힘든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 상반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서울 경기 지역 워낙 빨리 마감이 돼서 제주도 가서 시험 보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약간 기회죠? 그거는 그죠? 어쩔 수 없어 엄마네 한국사 시험을 봐야 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가기 싫은데 제주도에 갔다 와야 되겠네 이러면서 약간 갔다 오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되겠죠. 제 친구는 옛날 얘기긴 하지만 뭐 그 회계사 시험 본다고 맨날 괌에 갔어요. 그 미국 그 회계사 시험을 봐야 된다면서 계속 이상하게 괌에 여러 번 가서 붙지는 않고 계속 시험만 보러 간 친구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니지만 우리는 빨리 초반부에 그 일정 찾아서 한국사 자격은 따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힘든 시험은 아닌데 그 우리 공부할 때 되게 많은 부분들을 갉아먹거든요. 되게 신경 쓰이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정도. 좋아요. 시험의 구조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선생님들 일단 시작하실 때는 이런 흐름 가지고 진행하시면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받으신 책 자료 부분 보시면 4페이지부터 해서 중등 교육학 논술 출제 경향 분석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
2014학년도 시험부터 2022학년도, 그러니까 얼마 전에, 지난번에 나왔던 시험까지 대략적인 그 문제 출제 영역과 그다음에 관련되는 주제 영역들을 쭉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시면 쌤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그 사범대를 다니시거나 아니면 교직과정 아니면 교육대학원을 지금 다니고 계신다고 한다면 대충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물어보는지 대략적인 부분들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결국 이걸 보시면 아, 이 시험 자체가 어떤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확인하는 시험인지를 대략적으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교육학 논술이라는 말을 들으면 막연하게 논술로 교육학을 본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보는 걸까? 그래서 논술 시험이라고 했을 때 느껴지는 부담감, 나 글 쓰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근데 대부분의 경우 길을 잡고 길을 막고 물어봐도 나 글 쓰는 거 너무 좋아. 논술 쓰는 게 취미야. 나는 뭐 주말에 사설을 써.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글 쓰는 거 싫어요. 우리 레포트 쓰는 거 되게 싫죠.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레포트 쓰는 숙제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게 되고 도대체 어떻게 여기서 뭘 평가하는 건지가 막연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보면 우리 시험은 사실은 뭐에 가깝냐면 우리 대학교에서 교직 수업을 듣고 나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거나 아니면 레포트를 쓰라고 했는데 그 레포트를 한 시간 안에 참고자료 없이 내가 내 손으로 써서 내는 레포트의 성격에 가깝습니다. 여러 그 교육학 영역들을 한 번에 물어보는 레포트 성격이 강해서 실제로 보시면 교육학 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문제를 확인하고 파악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알고 있는 지식들을 문제 상황에 맞춰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되는 시험. 그래서 너무 되게 까다롭고 어려운 시험이라기보다는 교육학 지식을 문제에서 요구하는 방향에 맞게끔 서술을 하는 시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시험 자체가 2014학년도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2013년도에 처음으로 시험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시험이 진행되면 대략 한 10년 가까이 시험이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도 똑같은 교육학 논술이라는 이름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긴 했지만 출제 유형들이 좀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해서 초반부에는 굉장히 열린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됐다가 중반쯤 되게 되면 생각보다 형식은 논술인데 물어보는 사항을 가만히 보면 단답형 시험에 가까운 시험으로 잠깐 진행이 됐어요. 그때가 가장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편했던 시점이죠.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편하고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편했는데 최근 시험이 다시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좀 열려있는 정답이 딱 막혀있다라기보다는 알고 있는 지식들을 활용하는 형태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주어지게 되는지 좀 같이 확인을 해보면 먼저 여기에서 올해 시험은 우리 시험은 주제가 있어요. 주제라고 해서 제일 초반부 시험에는 주제가 없었어요. 주제가 없고 그냥 제시문 사례 주고 여기에서 뭐뭐뭐뭐뭐를 논하세요 라고만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주제가 있었던 거예요. 주제가 있어서 아마 이 정도 문제를 주면 시험을 푸는 학생들이 시험 답을 쓰는 학생들이 주제를 알아서 찾아서 한 편의 글로 완성해서 쓰겠지? 라고 기대를 했던 거예요. 출제자 입장에서는. 근데 몇 년이 지나도 그런 글들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답으로. 그러니까 아니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어느 시점부터에서는 주제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작년 주제는 학교 내 교사 간 활발한 정보 공유를 통한 교육의 내실화를 추구하는 게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내실화라는 표현 자체도 시험 보고 나서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신 분들 좀 있었는데 그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단하게 내적인 그 효과성을 증진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요 네 가지 영역을 주로 물어봐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주 초반부에는 다섯 가지를 물어본 적도 있었는데 대부분의 시험은 주제 하나 주고 그 주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논의사항, 논의 영역을 네 개를 주는데 이 네 개 영역 안에서 물어보는 부분들은 보통 두 가지씩 물어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한 여덟 가지 정도 사항, 일곱 개에서 여덟 가지 정도 사항을 써야 하는 형태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사항들이 이 주제를 중심으로 한편에 완성된 글로 서술이 될 수 있도록 그 구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 글의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출제되는 영역이 작년에 교육과정 부분, 쌤들 교직과정 수업 들을 때 떠올려 보시면 교육과정 부분은 대부분 필수죠. 필수라서 필수가 있고 선택이 있는데 교육과정 쪽은
전공 교육과정 말고 일반 교육학에서도 교육과정은 대부분 필수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교육 평가도 뭐 측정 및 평가 통계 이쪽도 같이 들어가긴 한데 평가 부분 교수 이론 및 공학 그 다음에 교육행정 해서 우리 많이 언급되는 요 네 가지 영역이 작년에 출제가 됐었는데 앞에도 기출 영역들을 쭉 보시게 되면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영역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 준비하실 때 아무래도 자주 출제될 수 있는 빈출 영역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면 그래서 교육과정 나오면서 교육과정의 수직적 연계성이 학습자 측면에서 갖는 의의를 쓰라 그랬거든요. 근데 의의를 쓰라 그랬는데 이 의의라고 하는 부분이 정답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분부터 활용을 물어보는 형태. 그리고 제시문과 관련된 교육과정 재구성의 구체적인 방법을 쓰라고 했는데 여기 제시문과 관련된 조건을 주고 제시문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면서 특정한 조건을 주고 이 조건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재구성 방법을 쓰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암기 인출이 아닌 거예요. 암기 인출이 아니라 우리가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제시문 조건에 맞는 부분들을 찾아서 답으로 구성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파트가 다 활용이었어요. 활용이었고 근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활용을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기본적인 사항들은 알고 있어야만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제시문 내용과 연관해서 쓸 수 있는 문제. 자, 교육평가 파트는 총평이라고 해서 어세스먼트, 총평관, 우리 평가 공부하면 제일 초반에 배우는 파트인데 이 총평의 관점으로 학생을 진단하는, 우리 학기 초에 학생의 상태를 진단하는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싶은데 이 진단평가를 총평의 관점으로 실시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역시 활용이에요, 이 부분도. 총평이 뭔지 알아야 되고 진단평가를 하는 목적이라든지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접근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제시문에서 언급한 평가 결과의 해석 기준을 또 제시를 하는 것. 근데 이거는 약간 인출이긴 한데 역시 제시문 조건에 맞는 답을 찾아서 쓰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활용성이 강한 문제였다. 그리고 교수 이론 및 공학은 딕과 캐리의 교수 체제 개발 모형 아마 교수 이론 및 공학 수업 들으셨으면 딕과 캐리 체제 모형 큰 거 10단계짜리 그림 아마 보신 분들 많을 텐데 보통 교수 이론 및 공학에서 제일 크게 보는 모형이라 그러면 간에 열심히 보고 악스 열심히 보고 그 다음에 딕과 캐리 열심히 보게 되는데 그 모형의 세부 단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여기가 사실은 거의 이 문제에서 유일한 인출과 관련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사항들을 그대로 인출하는 것과 관련되는 게 이쪽 문제였었고 그 다음에 보면 온라인 수업 중 학생 고립감 해소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 활동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적합한 테크놀로지를 하나씩 얘기를 해봐라. 완전 활용이죠. 이 부분들 같은 경우인데 굉장히 시의적인 지금 상황에 딱 필요한 관련되는 부분들을 연계해서 물어보는 활용 문제가 출제되었다. 교육행정 파트는 제시된 학교 중심 연수의 종류를 확인을 해보자. 제시문 내용을 보게 되면 학교 안에서 동료 교사들끼리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시행하게 되는 연수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는 연수 방법, 결국 장학기법을 찾고 이걸 도와주기 위한 학교 차원의 지원 방안을 쓰라고 했는데 여기도 다 활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형태 자체가 초반부 형태처럼 많이 돌아가서 알고 있는 이론적 사항들을 그대로 인출하는 부분은 굉장히 작은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 알고 있는 사항들과 제시문의 문제 상황들의 조건을 맞추어서 그를 활용해서 쓰는 활용 성격이 아주 강한 문제로 지금 현재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통 많이 겁을 내요. 그래서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뭐 전공은 워낙 전공별로 난이도가 달랐었기 때문에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지만 교육학 시험을 보고 나서 많은 선생님들이 어려웠어. 왜냐하면 알고 있는 걸 그대로 인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걸 조건에 맞춰서 활용을 해야 되는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통 자신이 많이들 없어요. 우리도 모의고사 되게 많이 보지만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걸 활용해서 쓰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 교육과정 자체가 예전부터 선생님들도 학교 다니실 때 보면 뭐 창의적 사고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이런 거 되게 많이 강조하는 분위기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에 없는 답을 내가 찾아서 만들어서 쓰는 활동에 대한 부담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이번 우리 시험 자체가 사실은 교육학 시험이 그 부분을 되게 많이 강조하는 시험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도 아마 교육학 시험은 계속 이런 흐름일 것 같아요. 한동안은 이런 흐름으로 출제가 될 것 같아서 그
잘 아는 것도 중요하고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런 부분들을 좀 문제 상황에 맞게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연습들 그런 부분들을 과정을 통해서 많이 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걸 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보시면 작년에는 이렇게 출제, 올해죠, 올해. 올해 나왔던 문제는 이렇게 나왔고 2021학년도 작년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우리 시험은 학년도라는 개념을 써요. 그 수능도 학년도라는 개념을 쓰잖아요. 그래서 올해 봤던 시험은 2022학년도 수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올해 봤던 사람들이 내년에 대학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학교에 가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몇 학년도라고 해서 1년을 땡겨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왜 우리가 올해 2021년인데 2021년에 본 시험을 2022학년도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올해 시험을 본 사람들이 내년에 선생님으로 임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이제 연기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정상적으로 임용이 된다 그러면 내년에 임용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시험인 2021학년도 중등을 보면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확대하는 교육이다 강조하는 포인트 이 주제를 중심으로 교육 과정, 평가, 교수 이론 및 공학, 교육 행정을 물어봤어요. 어때요? 올해랑 똑같아요. 물어본 영역 자체가 과정, 평가, 공학, 행정 과정평가, 공학행정. 그래서 최근에 강조하는 영역 자체가 되게 유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시험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재작년 시험만 해도 우와 글씨체가 깨졌어요. 죄송해요. 일부는 명칭을 물어보는 파트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이 이론에서 뭐에 해당하는 개념이 뭐야? 라고 이름을 한번 써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작년 시험부터 이름을 하나도 안 물어봤어요. 하나도 안 물어보고 여기도 중간에 보면 뭐 교육과정 운영 관점의 장점과 구체적 운영 방안 이건 제시문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쓰라고 했던 건데 운영 관점을 찾고 나서 이 찾고 나서 이 해당하는 운영 관점의 이름을 쓰라고 하지 않았어요. 쓰라고 하지 않고 이 운영 관점의 장점은 뭐야? 단점은 뭐야?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이렇게만 물어보고 두 번째 자기 평가가 왜 효과적인지 실행 방안이 뭔지를 물어보는 문제에서도 제시문에 나와 있는 평가 방법이 뭔지를 찾은 다음에 그 평가의 효과를 두 가지를 쓰고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두 가지 써 라고만 얘기를 했지 명칭을 안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작년 시험부터 겉으로 보기에는 시험 구조가 되게 비슷해 보이고 이전 시험이랑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 유형이 확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암기 인출이 아닌 알고 있는 사항들을 찾고 활용하는 시험으로 우리는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의지를 많이 보여줬던 겁니다. 자, 2020학년도 보면 토익 수업 활성화 방안 얘기를 하면서 심리, 철학, 교수 이론 및 공학 왜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얘기를 했느냐면 요 부분이 구성주의를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근데 구성주의는 실제로 공학에서 가장 많이 다뤄요. 공학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드물게 심리에서 다루는 파트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게 그다음에 교육과정, 교수 이론 및 공학, 교육행정 그죠? 반복적으로 보이는 몇 가지 영역이 있죠. 그리고 그 이전에도 보면 심리, 과정, 평가, 행정 그리고 과정, 교수 이론 및 공학, 평가, 행정. 요 정도 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는 몇 가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따로 뭐 우리 강의나 이런 거 앞으로 공부하실 때는 되게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긴 한데 거의 빠지지 않고 매번 출제된 두 가지 영역이 교육 과정 그리고 교육 행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혹시나 우리 4학년 쌤들 중에 아직 교직 수업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다. 근데 뭐 꼭 학점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좀 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 근데 여기에서 내가 뭐 빠진 게 있다. 안 들었던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들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이 부분을 듣는 게 도움이 될 거다. 가장 현장에서 가장 강조하는 최근에 많이 언급되는 사항들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차하면 수업 다 들었고 난 추가로 들을 게 없다. 근데 후배들이 뭘 듣고 있다 그러면 뭐 중간고사에 과제 시험 뭐 나왔어? 그다음에 레포트 과제 뭐 줬어?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쪽 파트는 좀 확인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가장 관심 있는 최근에 관심 있는 부분이 어딘지를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 두 영역은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교육 평가는 초반에 아주 자주 물어봤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교수 이론 및 공학은 최근에 정말 많이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육 심리 파트는 드물지만 그래도 한 번씩 물어보는. 그래서 최근의 예상은 보통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총 네 가지 영역이 나오잖아요. 네 가지 영역이 나오는데 네 가지 영역 중에 과정과 행정은 반드시 나온다. 보통은 반드시 나올 것이다.
근데 나머지 두 개는 평가, 교수공학, 교육심리 중 두 가지가 보통은 출제가 된다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도 요쪽 파트를 특히 신경 써서, 그래서 뭐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더 중요한 거, 덜 중요한 거 좀 구분해서 보잖아요. 아무래도 시험에 나올 것 같은 거 더 많이 신경 써서 보시게 되는데, 그럴 때도 과정이랑 행정 부분은 전부 다 중요하다. 뭐가 나올지 모른다. 사실 아무리 짜잘한 부분이라도 그런 부분들은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신경 써서 보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험이 진짜 여기만 나왔을까? 그건 아니에요. 이거 말고도 다른 부분들에서도 나왔어요. 어떤 부분들? 이제 교수 그 교육의 이해 파트에서 우리가 아주 초반에 보는 부분들인데, 자유교육이 언급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자유교육 언급하면서 교육의 내재적 목적을 출제한 적이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 교육의 이해 파트로 많이 보긴 하는데 교육사, 서양교육사 쪽으로도 볼 수 있고요. 서양교육사, 우리 교직 수업 들을 때 교육사 철학 되게 싫어하죠. 그쪽 파트 다 싫죠. 사실 여기만 싫은 건 아니고 대부분 다 안 좋아지긴 하시는데, 철학 파트 이쪽으로 출제된 파트가 한 번 있었고요. 한 번 있었고, 그 생활지도미 상담에서도 나온 적이 있어요. 상담 파트에서도 인간중심 상담이나 비행 관련해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사회학에서도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학교의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는 기능이론 쪽으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 이 부분들은 한 번씩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해마다 우리가 이제 전반배 공부할 때는 전체 영역을 다 공부하고 그 다음에 좀 시험에 많이 나올 것 같은 영역들을 중점적으로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후반부가 되게 되면 또 모르잖아요. 다른 부분들에서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요런 부분들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혹시나 또 좀 방심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곁다리로 추가로 본다, 이 정도 느낌으로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생각보다 이론적 지식의 토대가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모르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가끔 비볐으면 되지, 재심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비볐을 수 있어. 작년 시험이 좀 그랬어요. 작년 시험이 좀 그래서 최대한 정보들을 되게 많이 주고 뭐 명칭이나 개념 같은 거 몰라도 좀 쓸 수 있는 형태로 많이 나왔었는데, 올해 거기서 약간 또 달라졌어요. 달라져서 비벼서 쓰긴 쓰는데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 비비기는 좀 어렵게, 내가 뭘 알고 있어야만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명칭을 쓸 건 아니지만 활용을 해서 써야 하는 문제 형태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론적 지식과 그걸 활용하는 그런 성격의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파악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보시면 지금 봤었던 2018학년도 시험 말고도 2017학년도, 16학년도, 15학년도 추가 시험, 15학년도 중등, 14학년도 추가 시험 등등에서 시험 그 주제가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보시면 초반부, 이런 부분들을 물어봤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추가 시험이 있었던 해는 초반부에 상반기 시험이 한 번 더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6월 달에 시험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1차 시험은 11월 달에 보는 게 기본인데 6월 달에 추가 시험이 한 번씩 있어서, 근데 모든 교과가 다 있었던 건 아니고 일부 교과들만 추가 시험을 보는 형태로 시험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왔다 갔다 하긴 했었지만 초반부 세 번은 보시면 주제가 없고 아마 주제를 알아서 찾아서 쓰게끔 하는 시험 형태였는데, 2015학년도 중등 추가 시험부터 확 바뀌어서 주제를 주기 시작했고, 지금까지는 이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주제를 주고 네 가지를 물어보는 형태로 시험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별 의미는 없는 얘기지만 초반부에는 저희가 시험을 1시간 보거든요. 60분 동안 시험을 보는데 초반부는 시험 시간이 절대 모자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물어보는 항목 자체가 별거 아니었거든요. 거의 네 가지를 물어보면, 네 가지 영역이면 정말 네 가지만 물어봐요. 그럼 사실 시간이 좀 남아요, 대부분의 쌤들이. 근데 지금은 네 가지를 물어보는데 네 가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7~8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주제 논의도 해야 되고 조건도 갖춰서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은 시간이 굉장히 빡빡하다. 그러니까 한 시간 안에 다 쓰는 게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분량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보실 때 대학에서 유선지 비포 사이즈로 보통 그런 거 쓰잖아요. 똑같아요. 그 형태로 OMR 카드를 2장을 주고 거기다가 우리가 답을 쓰거든요. 답을 쓰는데
그게 초반부, 중반부에만 해도 한 페이지만 써서 내도 17, 18점 받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키워드 채점을 하던 시점에. 근데 지금은 그렇게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쓸게 너무 많아서 거의 한 페이지 반, 두 페이지 가득 채웠는데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했다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앞으로 시험 자체가 약간 시간 관리 이런 부분들이 좀더 중요해지는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구조는 대략 최근에 어떤 흐름으로 나왔는지 파악했고 지금 받으신 자료에 8페이지를 보시면 작년 기출 문제가 있어요. 작년, 자꾸 작년이래. 올해인데. 시험 문제 한 달도 안 됐는데. 올해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학을 1교시 해봐요. 교육학을 1교시 해보고 전공 A, B를 2교시, 3교시에 이어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약간 1교시의 그 기세? 1교시 시험을 봤는데, 어우, 쓸만했어. 그러면 전공도 약간 너 힘을 내서 쓰게 되고, 내 1교시를 잘못본것 같으면 왠지 약간 기가 죽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 수능 볼 때도 1교시 언어 영역 잘 보면 뒤에 괜찮은 것 같고, 근데 막 그런 것처럼 약간 그런 데 영향을 주긴 하는데, 올해 시험은 전체적으로 끝나고 나서 분위기가 싸했다. 그래서 1교시 끝나고 다들 막 되게 정적 많이 감돌고 서로 이러고 있었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려웠다고들 하는데 실제로 시험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를 한번 보시면 좀 가늠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처음에 지금까지 들은 얘기로 들었을 때 약간 무서웠나요? 막 어려울 것 같았나요? 그거 아니시죠? 할 만할 것 같았죠. 실제로 보시면 더할 만할 것 같아요. 자, 문제가 먼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비포 사이즈 큰 문제지에다가 먼저 보면 다음은 땡땡 중학교에서 자체 특강을 실시하는 교사가 동료 교사와 나눈 대화의 일부다라고 해서 최근에 시험은 굉장히 실제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학교 안에서 교사들이 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좀 비현실적이지만 옛날에 대학 친구한테 메일을 쓴다든지 대학 친구한테 무슨 메일을 써요? 카톡을 남기겠지. 그래서 약간 메일을 쓴다든지 그래서 이 내용을 읽고 학교 내 교사 간 활발한 정보 공유를 통한 교육의 내실화라는 주제로라고 해서 주제를 굉장히 명확하게 줍니다. 문제에서 주제를 주고 이것을 주제로 교육과정 평가, 교수 전략, 교원 연수에 대한 내용을 구성 요소로 해서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추어 논하라라는 조건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글쓸때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하는 논리적인 글의 형식에 따라서 글을 써주셔야 하고 이 주제가 전체 글, 서론, 본론, 결론 모든 부분에 다 확인이 되어야 하는 그런 형태예요. 자, 그다음에 제시문이 나오는데요. 여기 대화 내용은 자세히 보진 않을 거예요. 어차피 지금 봐도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이론적 지식이 아주 풍부히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기 보면 뭐쭉 얘기를 하면서 여기 보면 송 교사 처음 우리가 교육 과정 파트만 살짝 살펴보게 되면 도움을 줘서 고맙습니다. 자, 그동안 교과 간 통합에 주로 관심을 가져왔는데, 김 선생님 특강을 들어보니까, 자, 이전 학습 내용과 다음 학습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수직적 연계성이 중요한 것 같네요. 라고 뭔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교과 내 단원의 범위와 계열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선생님께서는 교육과정을 어떻게 재구성하시는지 함께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라고 조건을 퍼부어줬어요. 그래서 아까 보면 다시 돌아가서 이걸 감안을 해서 실제 시험 문제가 뭘 물어봤느냐 하면 요 부분에 해당하는 게송 교사가 언급한 교육과정의 수직적 연계, 제시문에 있었죠. 학습자 측면에서 갖는 의의를 두 가지 쓰라 그랬어요. 근데 제시문을 읽어보면 수직적 연계성이 뭔지 설명을 했어요. 학습이 끝나는 시점과 새로 시작되는 시점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잘 이어지는가가 수직적 연계성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개념을 모르는 경우에도 그런 개념이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우리가 유추를 할수 있고 추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두 가지 쓰고 송 교사가 계획하는 교육과정 재구성의 구체적인 방법을 두 가지 쓰라 그랬는데 여기 아까 조건을 보게 되면 나는 재구성하고 싶어. 근데 뭐냐면 교과 내에서 교과 간 아니에요. 다른 교과들과 연계를 하는 게 아니라 내 교과 안에서 특정 단원의 범위와 계열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재구성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조건을 맞추려면 범위가 뭔지, 계열이 뭔지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육과정학에서 범위는 교과의 폭과 깊이라고 해서 특정 기간 동안 몇 개의 교과를 가르칠 거고 각 교과들의 시수,
단원들의 시수를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계열은 순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순서로 가르칠 것이냐. 그러면 이번 문제에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조건 두 가지, 방법을 두 가지 쓰라고 했었을 때는 범위를 고려한 재구성 방법 하나 쓰고 계열을 고려한 재구성 방법 하나 쓰고 이러면 답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요구하는 방향 자체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교육과정 공부하시면 아주 초반에 이 부분을 다 공부하시거든요. 공부하셔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냥 우리가 교육과정 재구성 방법을 달달달달 외워서 쓰라는 문제가 절대 아니고 문제 조건이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답을 쓰면 돼 라고 알려주는 그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외 단락들도 다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제시문 내용 자체가 이런저런 조건들을 쫙 주면서 그 조건에 맞춰서 제시문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써라. 그래서 배점 부분을 마지막에 보시면 15점, 5점이라고 해서 내용 부분이 15점이고 형식 부분이 5점이에요. 그래서 가끔 약간 우스갯소리도 아니지만 정말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우리 이렇게 그 시험 보러 갈 때 약간 저는 뭐 관광하러 왔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시험 분위기 어떤지 구경하러 왔다. 남들은 쉬는 시간에 뭐 먹는지 보러 왔다.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답을 처음 하나도 모르는데 서론, 본론, 결론을 제시문 내용을 가지고 쭉 와서 쓰게 되면 몇 점을 받을 수 있을까가 기본 점수가 5점입니다. 5점. 형식 부분을 완전하게 갖춰서 쓰게 되면 5점은 줍니다. 근데 제시문에 있는 내용들을 잘 비벼서 쓰게 되면 한두 개는 맞거든요. 그럼 8점이 나와요. 8점이 나와서 보통은 꽈락을 넘기는 점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내용 부분을 보시게 되면 생각보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배점을 보여줘요. 그래서 어디에서 얼마나 점수가 발생하는지를 하나하나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교육과정 수직적 연계성이 학습자 측면에서 갖는 의의를 두 가지 써라. 그 다음에 성교성학 계획하는 재구성 방법을 두 가지 써라. 4점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2점, 여기 2점. 각각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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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다 쪼개서 채점을 합니다. 이건. 두 번째 부분도 총평의 관점으로 진단할 수 있는 실행 방안 두 가지 써라. 활용할 수 있는 평가 결과 해석 기준 두 가지를 이유와 함께 제시하세요. 4점이기 때문에 역시 여기도 2점, 여기도 2점. 그래서 점수가 어디서 어떻게 빠졌는지 뭘 맞게 썼으면 점수가 그냥 배점이 되는 거고 아니면 점수가 빠지는 거. 그러니까 다 보여요. 이게. 그리고 우리 시험은 소수점으로 주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실제로는 소수점으로 점수가 나와요. 그 이유가 여기에서 우리 보통 세 분위 채점을 하거든요. 한 답안지를 세 분위 채점을 하는데 평균을 내요. 평균을 내기 때문에 3으로 나눈 값이 보통 나와요. 모두가 일치를 하면 문제없이 그냥 플랫한 점수가 나오는데 보통 .67이나 .33이 잘 나와요. 뭐 15.67, 17.33 그러면 15.67이 나왔다? 그러면 두 사람은 15점을 주고 한 사람은 16점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쪼개기 때문에 소수점 점수가 나오는 거지 배점 부분을 보게 되면 0.5점을 주거나 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다 1점씩, 1점씩 점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형식 부분을 보시면 논술의 내용과 학교 내 교사 간 활발한 정보 공유를 통한 교육의 내실화, 이거 주제였었죠. 이 주제를 연계하고 논리적 형식을 지켰느냐가 3점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3점은 결국 뭐를 뜻하느냐 하면 서론, 결론 썼느냐, 서론 결론 썼느냐, 그리고 서론 본론 결론 전체 내용이 이 주제와 관련되어서 서술이 되어 있느냐를 보는 게 총 3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은 서론 결론 각자 1점씩 보고 보통 그다음에 본문과 서론 결론 내용 자체가 이 주제와 연계가 돼서 서술이 되었으면 1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여기는 거의 주는 점수죠. 서론 결론 쓰고 내용 구성 요소에 주제 언급이 있으면. 그리고 마지막에 표현의 적절성이 2점인데 이 표현의 적절성이 맞춤법. 맞춤법과 문장 서술에 있어서 부자연스러운 부분들, 비문, 우리가 주어 서술로 호응을 안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는 게 2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잘 안 깎여요. 2점 같은 경우는. 안 깎이고 뭐라도 쓰면 거의 점수를 주는 그 형태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 그 맞춤법 틀려도 되느냐, 맞춤법을 막 엄청 틀려도 2점 이상은 절대 안 깎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게 되는데 요새 맞춤법 안 틀려요. 쓰신 분들 보면 처음에 우리 논술 시험 쳤을 때 맞춤법 엄청 틀렸어요. 선생님들 답이 맞춤법이 꽤 많이 틀려서 맞춤법 수정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안 틀리세요. 그래서 틀리면 안 돼요. 틀리면 글을 그 채점하시는 분들이 좋지 않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객관식이 아니라 사람이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 주관식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현직 교사분들이 채점을 많이 하게 되는데 현직 교사 입장에서 와 맞춤법 엄청 틀렸는데 이 사람이 교사가 돼도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상들이
그 내용 부분 채점할 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맞춤법은 절대로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도 안 쓰면 0점을 줘요. 빈 답안지를 써서 되면. 근데 채점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별별 답안지들이 다 있다고. 오늘 아침 나오기 싫었는데 엄마가 자꾸 시험 보러 가라 그래서 나왔다. 뭘 써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일기 써서 내시는 분들도 있다고. 근데 그런 답안지는 재미는 있겠죠. 채점하신 분들 입장에서. 근데 그러니까 기본 구성은 이런 식으로 시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죠. 조건이 생각보다 우리가 대학교 때 레포트나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명확해요. 이렇게 알려주면 이렇게 쓸 텐데 우리가. 근데 그렇게 안 알려주고 마음대로 채점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는 형태나 구성 요소 자체가 되게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켜서 공부하고 연습을 하시면 생각보다 크게 어렵지 않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할만하시겠죠? 반응이 별로 좋지 않은데 원래 그래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대부분 다 교육학 싫어하시거든요. 난 전공은 좋은데 교육학은 싫어. 근데 한 보통 석 달만 지나면 대부분 다 바뀌어요. 교육학은 할만한데 전공이 내가 알던 전공이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공부했었을 때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시험을 보려고 준비를 해보니까 전공이 나를 속였다. 그래서 끝없이 새로운 내용이 나온다. 근데 교육학은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교육학이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은 1, 2월 달에 공부하실 때 교육학 되게 많이 힘들어 하시다가 근데 3월 달에, 4월 달에 해보면 그게 그거네. 5월 달에 해보면 할만하네. 그래서 중반 넘어가면 교육학은 정말 좀 편안하게 루틴하게 진행되는 과정이 되는 거고 후반부로 가면 전공을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냐면 해도 해도 끝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 방법도 전체적인 그 일정이나 이런 거 짜는 것도 좀 이따 안내해 드리긴 할 텐데 초반부에 교육학에 조금 힘을 써서 구조를 잡아주시면 후반부로 갈수록 전공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다. 그리고 뒤로 가면 갈수록 전공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된다. 후반부에 교육학 공부하고 있으면 큰일 난다. 큰일 납니다. 20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공을 잘 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작년 시험 구조를 대략 봤어요. 그리고 여기 받으신 자료, 지금 책자에도 보면 이 문제의 배점 부분 8페이지, 9페이지 그리고 9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출제 경향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다 얘기했던 부분들이긴 하지만 최근 시험은 알고 있는 걸 그냥 암기인 출하는 시험은 아니다. 뭐 활용하고 적용하는 형태가 되게 많이 강하고 그리고 답 자체가 딱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답을 쓰실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자세 있어야 돼요. 자세. 키워드만 딱 던지고 자 알아서 채점하세요 라고 하면 채점자가 판단해야 될 요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걸 점수를 줘도 될까? 저도 주면 안 되는 걸까?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자세히 써주고 왜 그런지 이유를 써주고 근거나 부연들을 해주게 되면 그러니까 사실 좀 틀린 답을 쓰더라도 그 부분들을 되게 구구절절 잘 써주면 아 그래도 이건 맞지 않나? 이런 논리 정도면 맞다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점수를 주게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지금 형태, 이런 활용과 적용을 많이 물어보는 시험에서는 좀 자세히 풍부하게 글을 써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 정도. 그리고 여기 예시개요 부분은 우리가 실제로 우리 시험에서 연습하고 할 때도 이런 형태로 답안이나 자료들을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확인하는 용도로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는 뭐 올해 시험이랑 관련되는 사항들 우리 했던 수업에서 했던 부분들 보여드리는 건데 이거는 지금 쌤들이 보시는 건 크게 의미 없을 거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저희가 그 최근에 몇 년 동안에 그 시험 기출 문제들 풀이 자료와 함께 정리된 게 좀 있어요. 2017학년도까지 자료가 있으니까 요거는 심심할 때 보셔도 되는데 지금 보면 별 의미 없어요. 나중에 공부하시고 5월 달쯤 돼서 보세요. 그래서 기출은 5월 달쯤 보시면 돼요. 가끔 미리 뭐 1, 2, 3, 4 공부하면서 기출을 같이 보신다는 분들도 있는데 좀 힘듭니다. 좀 힘들고 굳이 그럴 필요도 없고 5월 달쯤 돼서 기출 문제 같이 돌리면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모두 관심 있어하는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육학 공부 방법 52페이지 자료의 5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출제 경향 있었어요. 52페이지 부분 보시면 우리가 교육학 논술이란 도대체 어떤 시험인가 전반적인 사항들을 설명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방금 우리가 문제를 봤잖아요. 기출 문제들을 쭉 봤잖아요. 교육학 지식을 평가한다. 맞아요. 교육학 지식이 있어야 돼요. 모르면 쓸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비판적 문제인식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건 멋지게 써놓은 거고 이걸 있는 그대로 읽으면 문제를 똑바로 읽으라는 거예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똑바로 파악해야 되는데 작년 올해 시험을 보고 난 결과 생각보다 되게 많은 선생님들이 문제를 똑바로 못 읽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구하는 조건을 안 지켜요. 문제와 제시문과 배점 부분에 있는 사항들을 다 고려해서 답을 쓰셔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경우들이 많으냐 하면 나 이거 공부한 적 있어. 나 외워서 뭔가 알고 있는 게 있어 라고 하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들 조건을 보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걸 되게 쓰고 싶어요. 그래서 요구하는 조건에 안 맞는 다른 답을 쓰고 이게 왜 틀렸지? 라고 고민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똑바로 읽는 거,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 조건과 요구사항에 맞는 답을 쓰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알고 있는 사항들을 활용하는 건데 이게 이제 최근에 갑자기 좀 더 강조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외워서 암기 인출되면 다 쓸 수 있겠지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알아도 알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뭐 개인적으로 공부하셔도 그런 부분들 연습 많이 하시면 좋긴 한데 저희는 강의에서 좀 열심히 해요. 초반부부터 그 부분들을 되게 많이 하고 올해 강의 같은 경우에도 7, 8월 강의도 태반이 그런 부분들이었고 후반부 모의고사 문제 볼 때도 활용하고 적용하는 부분들을 되게 많이 연습을 했어요. 근데 대신에 그런 연습을 하면 좀 힘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거 그대로 쓰는 게 아니니까. 근데 시험 자체가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형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은 문제를 다루면서 꾸준히 연습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글쓰기 능력을 통한 사고력 평가라고 하는데 모든 논술 시험들은 이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글쓰기 능력, 내가 알고 있는 사항들을 남이 오해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글을 쓰는 연습은 저희가 천천히 하시게 될 거예요.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그래서 가끔 보면 이론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론을 알면 다 쓸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상적이긴 한데 우리가 문제 형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아도 여기에서 요구하는 게 어떤 부분들인지 연습이 안 되면 좀 빨리 찾아가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문제풀이 연습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부분들 좀 그걸 문제를 풀 때도 실제로 글로 쓰면서 연습하는 부분들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다 좀 꾸준히 연습하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교육학 이론은 꼼꼼하게 공부를 하자. 근데 지금 앞으로의 방향은 이론 자체는 꼼꼼하게 공부를 하긴 하는데 특히 중요한 부분이 이해예요. 이해. 이해와 구조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달달달 외워서 알고 있는 사항들을 인출하기만 해서는 문제 조건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시험 자체가 그 부분을 의도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잘 외워서 잘 인출하기만 하는 답을 좀 걸르는 거, 이 조건에 맞는 답을 제대로 생각해서 쓰는가를 좀 더 보고 싶다. 그래서 걸르는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정말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특히 초반부 공부를 하실 때 마음이 급하니까 키워드 암기부터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나 일단 외우고 볼 거야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 우리 시험에서는 그런 형태의 공부 방식이 굉장히 위험해졌습니다. 외우기만 해서는 절대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잘 아는 것 그리고 그 알고 있는 사항들을 나만의 구조, 틀 내에서 정리하고 파악할 수 있는 그래서 이해와 구조화가 중요하다. 그리고 항상 문제 자체가 되게 그 시기와 관련된 시기적인 이슈들과 연관해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 문제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올해 이제 내년도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되게 큰 시점이에요. 쌤들은 공부하실 때 약간 이슈가 있는 게 새 교육과정이 나오죠. 2023 새 교육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해서 변화되는 측면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공도 막 이전에 공부하셨던 쌤들은 교육과정 부분 새로 다 공부하셔야 되는 시점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변화되는 측면들, 새 교육과정이 나와서 평가는 어떻게 변하고 입시제도도 분명히 손을 댈 텐데 올해도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수능에서 손을 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해서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수능에서 뭐 한다더라 얘기 들으면 쌤들 별 관심 없었죠. 지금까지는 내가 다시 볼 것도 아니고 수능 무슨 상관이야 잘 됐어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가르치는 교사 입장에서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수능 시험이 이렇게 바뀐다면 도대체 그게 내 수업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새 교육과정이 나오면 내 교과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 마음으로? 교사의 마인드로. 교사 마인드. 우리가 이게 잘 안 돼요. 아직까지 계속 학생 같아요. 학생이 가깝기 때문에. 근데
어떤 학교 내 어떤 문제들, 중등교육과정, 중학교, 고등학교 관련되는 입시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면 이제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 입장에서 애들을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까?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부하실 때도 이게 좀 어렵기는 한데 그러니까 내가 이 이론을 공부해서 현장에 가면 어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어떤 장면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좀 고민하시면서 그러니까 약간 그거예요. 우리가 되게 생각 없이 편하게 공부를 할 때는 내가 머리를 잘 쓰지 않고 내가 깊이 관여하지 않고 그냥 외워야지 그냥 읽어야지 되게 좀 수동적인 태도로 공부를 하는 경우가 편하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이 지금 요구하는 방향 진짜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좀 더 많이 관여를 해서 직접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는 그런 연습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해서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공부의 방향 자체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4학년 쌤들, 뭐 지금 강의는 대부분 4학년 쌤들 중심으로 많이 보시긴 할 거고 내년에 시험 준비하실, 그 다음에 이제 곧 졸업하실 쌤들 주로 많이 보시긴 할 텐데 뭐 그 이전 단계, 2, 3학년 쌤들도 빨리 준비하시는 분들은 빨리 준비하세요, 요새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교직 수업 듣고 전공 수업 들으실 때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용 공부할 때도 이게 내가 학교에 가서 현장에 가서 교사가 되면 어디 어떻게 쓰일까?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는 것일까? 이런 부분들을 답은 없지만 그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1차뿐만이 아니라 2차 시험에까지도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늘 예비 교사의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 것이냐. 56페이지. 순서가 조금 다르긴 한데 여기 구체적인 공부 계획이라고 해서 연간 계획표 나와 있죠. 이건 조금 이따 볼 거고 60페이지 부분 보시면 전체적인 공부의 흐름입니다. 체계적인 계획을 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임용 공부는 힘들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주변에도 보면 뭐 선배들이나 친구들이나 임용 공부하신 분들 되게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노량진에 보면 임용 공부하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 외 다른 공무원 준비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다들 보면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임용 공부가 좀 힘들다. 다른 공부들보다 힘들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공부 내용이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서? 절대 아니에요. 임용 공부가 힘든 가장 큰 이유는 공부하는 양이 너무 많아서예요. 그러니까 그냥 압도적인 양이에요. 양이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든 공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쌤들은 4년 내내 대학에서 전공이랑 교육학이랑 교양이랑 공부하셨잖아요. 수업 들으셨잖아요. 근데 이걸 이 중에서 전공 시간에 공부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모든 전공 수업을 수강하진 않죠. 들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안 듣는 전공 과목들도 있죠. 교육학도 마찬가지예요. 교직 수업도 개설되어 있는 교과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걸 다 듣지는 않아요. 일부만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시험 범위는 개설된 모든 교과예요. 개설된 모든 전공 수업과 개설된 모든 교직 수업. 근데 4년을 해도 다 못 듣는데 그걸 1년 안에 다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4년 동안 다 외우지도 않았었는데 1년 안에 거의 다 외워야 돼요. 외우고 활용해서 모든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양이 너무 많아요. 양이 너무 많아서 계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자 오늘의 공부는 무엇을 할까? 눈 감고 골라볼까? 이런 식으로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걸 해서 대충 보고 넘어가면 절대 1년 안에 끝낼 수가 없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초반부 체계적인 계획을 잡는 게 사실 무엇보다 중요하다. 근데 계획은 많이 잡는데 계획대로는 잘 안 돼요. 원래 그래요. 근데 그 부분 때문에 좌절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원래 다 못하는 거다. 그리고 그걸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임용 공부는 초반에 하다 보면 굉장히 교육학이랑 그 전공도 비슷하긴 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되게 큰 절망을 느껴요. 왜냐면 다 못할 것 같아. 해도 다 안 될 것 같아. 분명히 내가 일주일 전에 다 기억했는데 일주일 후에 다시 봤더니 마치 안 한 것처럼 처음 보는 것처럼 모든 게 새하얘지는 경험들을 초반에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될까? 라는 염려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거요. 100%를 해야 붙는 시험은 아니에요. 약간 그 부분에 대한 가늠점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100%를 해서 붙는 게 아니라 상대평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지역 수석을 하는 사람도 100%를 해서 붙는 게 아니에요.
100% 해야 될 걸 다 해서 붙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서 한계를 더하면 붙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초반에는 어떤 절망감을 느끼냐면 다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진짜 다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막 불안해져요. 막 불안해지고 힘들어져서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그 시점부터는 해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나를 더 크게 지배를 하고 그래서 안 돼야 될 이유들을 자꾸만 만들어요, 스스로.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멀어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비현실적인 목표를 가지니까 100%를 하려고 하니까 근데 100%를 하려고 하면 중간에 너무 힘들 수가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열심히 하고 거기에서 한두 개를 더 보면 붙는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계획을 잡아야 하고요. 두 번째, 노트 만들기 있죠. 노트 만들기. 자, 이 부분은 그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 서브노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브노트. 대부분 전공은 서브노트를 잘 안 만드시는 추세입니다. 왜? 양이 너무 많아서. 현실적으로 만드는 게 힘들다. 그래서 일부 전공량이 적은 전공들에서는 서브노트를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교육학은 많이들 만드시거든요. 많이들 만드시는데 그 저는 그 얘기는 하고 싶어요. 저희도 그 나중에 여기 보면 뒤에 보면 그 합격 수기도 되게 많이 있긴 한데 합격 수기 읽어보면 서브노트 만들었다, 나만의 정리노트 만들었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대부분 합격을 하면 서브노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부분은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합격하시는 모든 분들이 합격 수기를 쓰진 않아요. 합격 수기를 쓴 분들은 근데 보통 서브노트를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성향이 그런 거예요. 성향 자체가 애초에 합격 수기를 쓰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보시면 이게 합격하고 나면 되게 바빠요. 2차 최종 합격 발표 나고 나면 막 그 건강검진 받고 2차 연수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빨리 오라고 하는 데는 2월 마지막 주에도 근무 나오라 그래요. 빨리 배정됐으니까 학교 나오라 그러고 되게 바쁜 시점인데 그 짬을 내서 막 정리를 해요. 그 합격 수기를 쓰고 남들한테 도움이 될 거야. 나는 꼭 그 어떤 사항들을 정리해서 보여줄 거야. 라고 하는 성향의 쌤들은 평소에도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도 정리하는 걸 좋아하고 잘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합격 수기를 안 쓰고 안 쓴 상태에서 붙어있는 되게 많은 분들은 그 정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지 말라 하라 이 얘기가 아니라 자기의 성향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스타일을 잘 보고 나는 남이 정리한 자료보다는 내가 정리한 자료를 보고 공부를 해야 공부가 잘 되더라. 그러면 서브노트를 만들어야 돼요. 아무리 시간이 걸리고 힘들어도 초반에 빨리 만드는 게 중요한 거고 그게 아니라 나는 노트 만들어봤자 안 보더라. 안 보고 굳이 그거 봐도 뒤에 계속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싫더라 하는 분들은 남들이 서브노트를 만들어야 붙는다 아니다 이런 얘기들에 휘둘리지 말고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내가 제일 잘 되는 방식 공부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트 만드는 거는 자기 스타일에 따라서 내가 만들어야 되면 꼭 만드셔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스타일이면 요새는 정리되어 있는 자료들 워낙 많고 교재들이나 자료들에도 정리된 것들 많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거기에다가 추가하는 형태로 자료 만들어서 보시는 것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공부가 힘들다 보니까 되게 팔랑팔랑팔랑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 난 안 만드는 사람이야. 난 만들지 않겠어. 그렇게 해서 안 만들었어요. 7월 달이 됐어요. 주변에 친구들이 너 안 만들었어? 너 어쩌려고 그래? 큰일 났네. 그럼 큰일 났다면서 그때부터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7, 8월에 공부해야 되는데 시간도 없는데 막 자료를 만들고 있어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든 분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초반부에 두 달, 석 달 걸려서 열심히 자료를 만들었으면 그걸 보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옆에 안 만든 사람들이 와서 야, 너 그거 왜 만들었어? 되게 시간 낭비야. 그 시간에 책을 보지. 그럼 그런가? 내가 쓸데없는 시간 써? 이런 식으로 양쪽이 다 흔들흔들해요. 팔랑팔랑거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험 자체는 뭘 해도 옆에서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뭘 해도 자꾸만 이 방법을 안 하면 틀렸어, 이게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없어요. 절대적인 방법은 없고 나한테 제일 잘 맞는 방법을 1, 2, 3, 4월 달에 찾는 거예요. 그때 찾아서 아 이게 내 방법이구나 라고 해서 찾을 수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저것 해보시면서 내가 제일 잘 되는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여기 안 나와있지만 스터디도 똑같아요. 스터디를 해야 공부를 하는 것처럼 얘기하신 분들도 있는데 스터디도 정말 개인 성향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스터디를 안 하면 공부를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스터디를 해서 얻는 것도 있는데 잃는 게 큰 분들이 있어요. 사람 만나고 오면 기운이 쭉 빠져가지고 집에서 쉬어야 되고 이러고 있는 분들은 스터디 안 하고 혼자 해도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 잘 찾아서 내가 잘 되는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남들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초반부에 그 방법을 찾는 게 노트 만들기건 스터디 하는 거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전공은 보통 스터디를 많이 하세요. 정보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혼자 하다 보면 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근데 그 스터디도 꼭 만나야 되는 건 아니니까 최근엔 비대면으로도 되게 많이 하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과 학문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아까도 강조했던 것처럼 각 영역들 이해 중심으로 봐두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또 단순한 암기 과목이 아니다.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 과목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초반부 공부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흔들리기 쉬운 게 외운 게 없으면 공부를 안 한 것 같다라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완전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암기를 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된 상태에서 키워드를 암기하는 순서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사항들이 완성이 됐을 때는 자신의 지식과 교육적 안목을 믿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특히 지금처럼 활용과 적용이 많은 시험에서는 그런 부분들 불안해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사항들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활용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뻔한 얘기지만 특히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좋은 선생님, 멋진 선생님, 학생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되게 필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중간중간에 공부하다 보면 처음에는 재미가 없지만 뒤에 보시다 보면 또 의미 있고 아, 나 이런 교사가 돼야지 이런 부분들을 실천해야지 라는 생각들이 드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이 공부가 나를 더 훌륭한 교사, 더 멋진 교사로 만들어준다 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계획을 잡으실 때는 12월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보통 근데 이때 가장 동기가 높아요. 이때 막 뭐라도 하고 싶은데 할 게 없네 이러면서 막 그 방황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계획을 잘 잡으시고요. 계획을 잘 잡으시고 혹시나 한국사 준비가 안 돼 있으신 경우에는 지금 빨리 한국사 준비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한국사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사 시험 준비하시고요. 그다음에 계획 잡으시고 만약에 1, 2월 달 시작하기 전에 뭘 보고 싶다 그러면 그 집에 있는 교육학 책들 있죠. 수업 들으셨던 교직 수업 들으실 때 들었던 교육학 책들 중에 없나요? 다 갖다 버리셨나요? 표정이 다들 뭐? 교육학 책? 그게 왜 집에 있지? 약간 그런 느낌인데 교직 수업 들을 때 있던 거 있으면 보통은 많이 없애죠. 그죠? 그 후배들한테도 다음 학기에 바로 밥 한 끼에 굉장히 흔하게 사라져 나가는 책들이긴 하지만 교육학 개론책이나 아니면 교육과정 교육과정 책을 보는 게 좋아요. 교육과정이나 교수이론 및 공학 책들이 있으면 그거 1월 전까지 한 번 정도 편안한 마음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괜찮으니까 교육하기 처음에 보면 말 자체가 어색해서 안 와닿는 부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니까 한두 번 읽어두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계획 자체를 두 달 정도로 잡아요. 저희 강의가 보통 두 달 기준으로 돌아가거든요. 두 달 기준으로 돌아가서 1, 2, 3, 4에는 보통 이론 공부를 해요. 이론 공부. 공부를 하는데 1, 2월 달에는 기본적 토대를 다진다. 그래서 이해와 구조화가 목적이 돼야 됩니다. 1, 2월 달에는. 그리고 3, 4월 달에는 이론을 다지고 활용 연습을 시작한다라고 해서 심화, 이해, 좀 더 세부적인 부분들, 좀 중요한 사항들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게 지금 있는 게 56페이지죠. 그죠? 56페이지에 있는 사항들이죠. 심화,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키워드 암기가 이때부터는 시작이 돼야 돼요. 키워드 암기가 슬슬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이론 사항들을 활용하는 연습을 이 시점부터 살살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저희 강의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만 5, 6, 7, 8은 문제풀이를 해요. 문제풀이. 1년 커리큘럼으로 봤을 때. 그럼 5, 6월 달에는 기출문제를 주로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논술기출, 그 다음에 객관식 기출도 꽤 많이 연계가 돼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주요 영역들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 중심으로 확인을 하는 시간, 그리고 이때부터는 기출문제도 보지만 키워드 암기에 특히 힘을 써야 하는 시기다. 이때 이해가 다 됐으니까, 1, 2, 3, 4 이해가 됐으니까. 그리고 7, 8월 달이 되면 적용 연습이라고 해서 실전 문제. 근데 이 실전 문제가 결국은 활용 문제를 본격적으로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91월, 이 마지막 석 달 동안은 모의고사, 모고 연습을.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시간 맞춰서 실제처럼 써보는 연습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맞춰서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흐름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글씨체가 웃기긴 하지만 근데 사실 아직 안 끝났어요. 연간 계획서 안내를 조금 이따 살짝 할 거거든요. 하긴 할 텐데 그 전에 우리 시험 자체가 그러니까 시험 공부는 절대 편하진 않아요. 절대 편하진 않아요. 생각보다 힘드실 거예요.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선생님들이 초수 때 제일 열심히 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재수 때부터는 아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아니까 겁이 나서 무섭다. 공부하는 것 자체가 무섭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절대 쉽지 않지만 그러니까 그래도 안 할 순 없잖아요. 해야 되니까. 나 교사 할 거니까. 그래서 교사가 된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금 또 궁금하신 부분이 강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또 궁금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얘기를 했던 건 전체적으로 그 교육학 논술 시험 준비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 어떤 마인드셋으로 1년 내내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 강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제 연간 계획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작년부터 되게 많이 강조했던 게 이해예요. 이해와 활용이에요. 근데 시험 자체가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중점적으로 강의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들은 이제 교육학 전반, 새로운 개념에 대한 깊은 이해, 그다음에 좀 최대한 그 시험 자체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답을 쓸 수 없는 시험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전달하기 위해서 연습을 할 거고, 우리가 7, 8월 달 강의부터 해서는 좀 다양한 문제 풀이 연습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형태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 뭐 오픈형 문항 연습 많이 하는 건 계속 많이 할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각 강의별로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1,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책이 안 나왔는데요. 기본 이론서 상하권이 있어요. 그걸 1, 2월 달에 진도를 다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공부하신 분들, 우리 인강쌤들 같은 경우에도 가끔 이 강의를 도대체 어느 정도 속도로 들어야 하는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두 달 동안 다 해요. 그냥 전체 진도를 다 나갑니다. 전체 진도를 다 나가서 기본적인 사항들, 이해와 구조화를 중심으로 전체 내용을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1, 2월 강의 중에는 크게 교육학 이론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다 확인하시게 되고, 그 과정에서 무슨 말인지 아는 거, 그다음에 전체 이론의 구조를 잡는 거, 요 두 가지를 할 거고, 글쓰기도 초반에 좀 잡아요. 그래서 저희는 강의에 모의고사가 항상 들어가 있어요. 실전 모의고사. 그래서 약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시험 형태랑 같은 형태로 1, 2월 달에도 두 번을 봐요. 그래서 1월 달에 한 번, 2월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번을 볼 거고, 개별 첨삭은 한 번 진행이 됩니다. 이건 인강, 직강, 라이브 다 동일하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뭐 설명하고 나서는 매 강의마다 형성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형성평가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그 다음 시간 시작할 때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꼭 가집니다. 그래서 형성평가 진행하고, 논술 작성법 안내 한 번 더 할 거고, 실전 모의고사, 첨삭, 그리고 직강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를 제가 짜드립니다. 근데 제가 짜드리는 거지 개입을 크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스터디 짜드리고, 그다음에 직강 같은 경우에는 개별 상담 신청 시에는 진행을 하게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교재 진도를 다 나가게 되고, 이때는 이제 구조화 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매 챕터 시작할 때마다 전체 내용에 대한, 그 챕터 전체 내용에 대한 구조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구조화가 지금 그림이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 심리학 부분을 구조화를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전체 구조를 짜서 보여주고, 쌤들이 그릴 수 있고 인출할 수 있게끔 구조를 짜는 활동들을 매 챕터 시작할 때마다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재밌겠죠? 자, 1, 2월은 그래요. 1, 2월은 그래서. 보통은 시험 공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뭐부터 들어야 돼요? 라고 그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1, 2월. 베이스가 없는 경우에는 1, 2월부터 시작하시는 게 가장 타당합니다. 그리고 3, 4월은 역시 이론 심화 활용인데, 이론 심화 활용인데, 강의의 전제는 그거예요. 교육학 이론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다. 한 번은
들어봤다. 그러니까 외우거나 모든 부분들을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한 번은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어라는 걸 전제로 3, 4월 이론 강의는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심화 이론이라서 전체 내용을 다 다루기는 다루는데 1, 2월은 전체를 다 다루는 성격이 강하다고 한다면 3, 4월은 중요한 사항들,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다루는 성격이 좀 더 강해요. 그래서 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1, 2월 달에 쓱 하고 설명하고 넘어가는 부분들 중에서도 3, 4월에는 좀 더 꼼꼼하게 확인하는 부분들이 나오게 돼요. 영역별로. 그래서 그 출제 가능한 실제 상황과 이론들을 연계하는, 그러니까 활용 연습이 이제 처음에 시작되는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짧은 글쓰기 연습을 활용 중심으로 이때부터 들어가요. 1, 2월 달에는 그 부분을 크게 강조하진 않는데 3, 4월 달이 되게 되면 쌤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짧은 글쓰기 활동들이 매 시간 나가게 됩니다. 그럼 알고 있는 사항들을 좀 활용해서 한 챕터, 한 단락을 쓰는 연습을 이때부터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구조와 자료는 똑같이 나가고 형성평가, 그다음에 이론 활용 연습, 아까 오픈형 문항 쓰는 연습하고 모의고사는 또 두 번 봅니다. 그래서 3월 달에 한 번, 4월 달에 한 번, 개별 첨삭 한 번, 현장 첨삭 한 번인데 요건 현장 첨삭은 현장에서 같이 첨삭하고 바로 피드백 주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강, 직강, 라이브 다 같이 똑같은 형태로 진행되게 됩니다. 교재는 같아요. 1, 2, 3, 4 교재는 같습니다. 교재는 같고 3, 4월 달에는 좀 부가적인 프린트 자료가 좀 더 나가고 1, 2월 달에는 구조화 자료 정도가 추가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3, 4월 달에 암기 자료가 나가요. 이때부터 암기 처음 시작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영역별로 키워드 암기할 수 있게끔 정리된 자료를 따로 드리면서 암기를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3, 4월 달에 오픈형 문제 어떤 식으로 연습하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문제 기반 학습으로 수업을 진행할 때 적합한 과제의 성격과 활동의 구성을 설명하세요 라는 문제를 드리고 쌤들이 보통은 숙제로 과제로 이런 활동들을 해요. 그리고 나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고 피드백을 주고 쓰는 방법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2월 달이 이론을 전체적으로 다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면 3, 4월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중요한 이론들을 확인하고 그 중요한 이론들이 실제 현장에서 문제에서 활용될 때 어떤 부분들을 중심으로 활용되는지를 좀 연습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월 달은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중심으로 연습을 하는데 영역별. 그럼 교육 과정, 교육 심리, 교수 이론 및 공학 이런 식으로 영역을 쪼개서 여기 보면 논술 기출, 우리 중등 논술 기출과 중등 초등의 객관식 기출 이걸 봐야 되느냐? 봐야 돼요. 그 제법 관련되는 부분들에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 영역들 같은 경우는 객관식 기출을 확인을 할 거고요. 5급 행정고시 2차 시험이 5급 행정, 보통 행정고시라고 하잖아요. 행정고시에서 교육직렬을 뽑을 때 2차 시험에서 교육학 서술형 시험을 봅니다. 근데 해당하는 부분의 문제 성격이 우리 시험이랑 되게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근데 이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출제된 부분들을 다 모아서 또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출이 논술, 객관식, 5급 문제 중심으로 최근에 이슈들을 다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모의고사가 4번이에요. 멋지죠? 모의고사가 4번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2주에 한 번씩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처음에 모의고사 볼 때 되게 무서워요. 겁나고 하는데 5월 달 지금부터 해서 2주에 한 번씩 보기 시작하시면 아 아무것도 아니야. 쓸만해. 괜찮아. 점점 익숙해지시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시험 형태 자체가 실전 시험 형태로 똑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개별 첨삭 두 번, 그다음에 현장 첨삭 두 번 이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구조화 자료 나가고 형성평가 똑같이 진행이 돼요. 그리고 이때는 문제집이 있어요. 그 기출문제 정리한 문제집이 있어서 그 문제집을 주로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되고 부교재로 요약노트가 있는데 이거는 저는 수업시간에 아주 많이 쓰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선택이라고 안내해 드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리한 자료가 있으면 그거 보셔도 되고 그다음에 나는 기본서 보는 게 편하더라. 그럼 기본서 같이 보셔도 되고 편안하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7, 8월은 예상 문제 중심으로 문제 풀이. 근데 지금 그 7, 8월 같은 경우에는 활용형 문제를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올해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올해 그렇게, 왜냐면 작년 시험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7, 8월 강의를 할 때 교재를 없앴어요. 작년까지 쓰던 교재를 없애고 새로 수업 자료를 다 만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시험이 바뀌어서 완전히 활용으로 바뀐 시험이기 때문에 영역별 활용 형태로 문제를 다 바꿨어요. 그래서 그걸 올해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걸 베이스로 내년에 수업을 할 때는 책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활용하는 연습을 쭉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실시되는 교육학 서술형 시험 5급 시험이에요. 5급 시험. 5급 2차가 6월 말에 시험을 봐요. 6월 말에 시험을 봐서 우리 7, 8월 수업할 때 기출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시험 볼 때 가장 가까운 최신 기출문제는 5급 2차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부나 이 국가에서 교육의 어떤 부분들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이 연계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 시점에 바로 풀이를 해서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7, 8월 강의는 활용형 실적 문제예요. 요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되고 역시 모의고사는 4번 때도 4번 2주에 한 번씩 개별 점삭 2번 현장 점삭 2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5월 달부터는 그 3, 4월 달에 암기 자료를 드렸었잖아요. 암기하는 자료를 드렸었는데 5월 달부터는 암기 자료랑 그걸 인출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드려요. 암기 자료와 암기 인출 자료 7, 8월에도 같이 드릴 거예요. 아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이게 올해 7, 8월에 실제로 수업했던 문제 사례거든요. 문제 사례라서 보면 문제가 있고 제시문 내용이 있고 배점 부분이 있는 거예요. 실제 시험처럼 이렇게 딱 쪼개는데 문제 부분을 보시게 되면 그 특정 가능성의 원리, 다경험의 원리를 활용해서 문제 사례를 설명을 하고 통합의 원리가 무엇인지 쓰고 통합의 원리를 활용했을 때 의의를 진로와 관련지어서 설명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제시문 문제 상황에 연계를 해서 진짜 올해 시험 나왔던 그 형태처럼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7, 8월 수업할 때는 쌤들이 사실 되게 힘들어했어요. 현재 수업하실 때 답을 찾기가 좀 힘들고 어려워라고 되게 많이 어려워하시긴 하셨는데 시험이 그렇게 나오니까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했었던 이론들을 배경으로 해서 연습하고 활용하는 시간을 7, 8월 달에 영역별로 되게 많이 하시게 돼요. 이때 다루는 문제수가 되게 많아요. 7, 8월 달에. 그래서 이때 많이 다루게 될 거고 이것도 비슷한 사례입니다. 이건 행정 부분에서 보면 뭐 특정 장학기법을 두 가지를 찾고 이걸 실행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을 두 가지 서술을 해봐. 이거 다 활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개념 알고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실행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연습하는 문제들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91월은 석 달을 묶어서 보통 진행을 하는데 보통 10주 정도 수업을 합니다. 10주 정도 수업을 해서 이때는 모의고사. 현장에서 계속 모의고사를 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저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쌤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저는 월요일에는 모의고사를 두 개를 봐요. 그리고 화요일 날은 하나를 봐요. 그래서 주당 세 개씩 봐요. 그럼 월요일 날은 나와서 모의고사 보고 풀이하고 모의고사 보고 풀이하고 집에 가고 그다음에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또 모의고사 보고 풀이하고 지난 시간에 봤던 부분들 대표 점삭 정리하고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장에서 계속 모의고사를 보는 연습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문제가 몇 개 나갔는지 쭉 살펴봤더니 모의고사 현장에서 봤던 거랑 추가로 풀라고 드렸던 문제가 30개를 좀 넘었어요. 30개가 넘어서 그 10주 동안 30개 이상의 문제를 연습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 되게 힘들게 쓰시다가 한 4주쯤 지나잖아요. 그때 막 그냥 쓰세요. 이렇게 막 서론 쓰실 때도 막 그래서 뭐 저 서론 쓰는 게 제일 힘든데 제일 힘들어 하시는데 9월 달 되면 서론 힘들다는 얘기는 아무도 하지 않아요. 서론 쓸 수 있어요. 본론을 못 쓰겠어요. 라고 다들 하시게 되는데 이때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지금 계획으로는 개별 첨삭은 2번 가능할 것 같고 올해는 3번 했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2번 가능할 것 같고 현장 첨삭 8번인데 이건 현장에서 같이 하고 바로 질의응답하면서 쭉 진행하는 시간 총 8번 가지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강의 구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의는 1월 첫째 주 개강을 하게 됩니다. 직강 라이브는 1월 3일 날 저희 수업은 보통 9시에서 1시 반까지예요. 오전 9시에서 낮 1시 반까지 진행이 되고요. 인강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오호, 어우, 멋진 효과를 넣어놨군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지금 사전 등록하시면 구조화 특강, 전체 영역들 챕터별로 정리되는 구조화 특강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인강으로 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글쓰기 특강. 그래서 논술 기본적인 글쓰기 특강 자료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그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건 12월 달이 가장 동기가 높다. 지금 뭘 해야 되느냐 고민하실 때 이 자료 보시면서 편안하게, 편안하진 않아요. 절대 편안하진 않은데 이 자료 보시면서 전체적인 사항들 확인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고 제가 시작할 때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라이브 듣고 계신 쌤들 질문 올리시면 되거든요. 질문 올리시면 그 부분들 또 듣고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마 약간 시차가 있어서 질문 올라오면 제가 답 드릴 거고
지금 현장에 나와 계신 쌤들도 다른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듣고 싶으시면 앉아서 들으시면 되고요. 끝나고 또 저한테 따로 질문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 질문 받거든요. 질문 받으니까 또 저한테 오셔서 질문 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들 감안해서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합격 설명회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중등 임용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그 얘기를 안 했다. 그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하는 것 중에서 주당 공부 계획 세울 때 교육학이랑 전공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은지 그거 말씀 안 드렸거든요. 생각났으니까 그거 먼저 말씀드리고 정리를 할게요. 저희가 일주일 공부를 하잖아요. 일주일 공부를 하시면 죄송해요. 하루는 쉬셔야 합니다. 설마 일주일 내내 공부하려고 생각하신 거 아니죠? 그렇죠.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뭐 쉴 자격이 없어요. 지금까지 늘 쉬어왔어요. 그래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잡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래 못해요. 오래 못하고 그렇게 하시면 한두 달 공부하시다가 보통 아파요. 아파서 중반 이후부터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교사를 한단 말인가 이러면서 막 허무해지고 막 아파지고 그래서 중간에 흐지부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많이 하려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합격하려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시험에 합격하려고 공부를 하는 거다. 그래서 일주일 중에 하루는 쉽니다. 그게 무슨 요일이건 내가 편안한 일정에 따라서 쉬시는데 절대 쉬면 안 되는 요일은 토요일. 토요일은 쉬지 않습니다. 왜? 토요일은 시험을 보는 날이기 때문에. 특히 후반부에 가게 되면 토요일 날은 반드시 하루 종일 그 시험 시간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토요일을 빼고 자기가 편한 날 하루를 잡아서 쉬는 날로 잡으시고 그럼 나머지 6일을 공부할 수 있잖아요. 6일을 공부할 수 있으면 저는 보통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1월 달부터 한 4월 달까지는 날짜를 나누어서 공부를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에요. 근데 매일매일 다 하라고 충고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론적으로도 타당해요. 근데 공부량이 너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초반부에는 정말 허덕허덕허덕 하면서 공부를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교육학 수업이 월화에 있으면 월화는 교육학만 공부하는 날. 로 잡아서 하루 종일 교육학만 하시고 다른 날은 전부 다 전공을 하세요. 하루 빼고. 그러니까 그게 초반에는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총 10시간 공부를 할 수 있을 때 6시간 공부를 할 수 있을 때 그 6시간 공부를 할 때 과목을 3개를 쪼개서 2시간 2시간 2시간씩 매일매일 하게 되면 유지는 잘 되는 게 맞는데 공부 양은 적어요. 근데 하루에 6시간을 한 과목을 다 하게 되면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초반부에는 절대적인 공부 양 자체가 많이 부족하고 그걸 확보하는 게 힘든 시점이기 때문에 날짜를 나누어서 이틀은 교육학을 하고 나머지는 전공을 한다. 근데 이 이틀을 교육학을 공부하는 게 1년 중 교육학 공부를 가장 많이 하는 양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점점 줄여나갈 겁니다. 교육학 공부 시간 자체는. 그래서 보통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는 이 정도 일정으로 공부를 하시다가 5월 달쯤 되게 되면 그때부터 쪼개는 거예요. 공부를 쪼개서 매일매일 쪼개서 하는 형태로 바꾸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 상태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오전 시간이건 오후 시간이건 좀 나누어서 교육학 공부를 4시간 정도 하면 나머지를 다 전공을 한다.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하시는 건 중반 이후부터는 나눠서 하신다. 근데 쌤들이 절대적으로 지키셔야 하는 공부의 양은 전공 공부가 어떻게 진행을 되든지 간에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교육학 공부 양보다 2배 이상은 많아야 돼요. 그게 정말 미니멈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잘못 계산하시면 어떤 분들은 전 반반 하고 있다. 교육학 반, 전공 반, 20점, 80점인데 반반하면 큰일이 나죠. 안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점수만 놓고 보면 4배를 해야 돼요, 전공을. 근데 그 시간은 절대 안 나와요. 4배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진짜 죽어도 잘 안 나와요. 후반부에, 그 후반부에 되면 살 수는 있는데 전반에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학 공부랑 전공 공부 초반부에 시간을 구분을 할 때 아무리 전공 공부를 못해도 교육학 공부보다 2배 이상은 해야 된다. 이게 진짜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이상의 양을 전공에 투입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하시다 보면 7, 8월, 9, 10월 달이 되면 어떤 정도 느낌으로 공부를 하시느냐 하면 월화 수업을 듣잖아요. 그럼 1시 반에 수업이 끝나요. 그럼 1시 반에 수업이 끝나면 식사하시고 복습하는 시간을 한두 시간 갖고 끝이에요. 복습하는 시간 한두 시간 갖고 교육학은 끝이고 다 전공을 하시고 나머지 다른 날 오전 시간에 한두 시간 정도 교육학 보는 정도로 끝나야 돼요. 모든 게. 다른 모든 시간들은 전공에 쏟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쌤들 초반부에 하시는 되게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 나눠서 공부하신 게 있어요. 1, 2월 달에는 교육학을 잡겠다.
그래서 교육학을 완전히 정리를 해놓고, 그다음에 전공을 3, 4, 5, 6월 달에 다 정리를 해놓고 나중에 두 가지를 같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망하는 지름길. 이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이랑 전공을 따로따로 나누어서 특정 시기에 교육학만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두 달 동안 교육학만 하고 두 달 동안 전공만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늘 새로 해야 돼요. 늘 새롭게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로로 계속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초반에 교육학을 잡겠다. 그래서 1, 2월 달에 열심히 교육학 하시고 3월 달 되면 전공할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전공을 열심히 하세요. 막 하다가 7, 8월 달이 돼서 교육학을 봤더니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와 이러면 교육학 꽈락 나오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8월, 9월 달에 부랴부랴 교육학을 다시 시작해요. 그럼 전공 시간이 확 줄겠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교육학은 20점 만점이기 때문에 뭐가 좀 문제가 생기더라도 점수가 떨어지더라도 그 폭 자체가 떨어질 수 있는 폭 자체가 한계가 있어요. 5, 6점 정도 떨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전공은 5, 6점 떨어지지 않습니다. 후반부에 그런 식으로 그 전공 공부 시간 자체를 줄이게 되면 10점, 20점이 떨어져요. 그러면 진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공부 계획을 잡으실 때 후반부, 7, 8월 이후부터는 전공 공부량 자체를 아주 확실히 확보할 수 있는 일정으로 공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초반부에 교육학에 좀 시간을 투입하고 아무리 많이 투입을 해도 일주일에 이틀 하는 거 이상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진짜 최대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잡고 진행을 하시면서 교육학과 전공 양을 그 조절해서 공부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교육학이랑 전공은 늘 같이 해야 된다. 나눠서 공부를 하게 되면 후반부에 투입되는 시간 자체가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손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말씀드려서 죄송하고, 자 오늘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시험의 구조와 최근 시험 경향과 교육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희 강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전반적인 사항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의에서는 일단은 저희 최근 시험 경향 자체 맞춰서 활용 연습, 그다음에 제시문에 맞는 오픈형 형태 문제 연습 이런 부분들을 3월 달부터 최대한 할 거예요. 최대한 연습을 해서 알고 계신 사항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겁내지 않고 쓸 수 있게끔 많이 연습을 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보시고 오늘 우리 같이 얘기했던 같이 시간 보냈던 우리 쌤들 사실 되게 빨리 시작하시는 거 맞아요. 설명회를 듣고 공부를 하시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다른 분들보다 좀 빠르게 시작하시는 거고 의욕도 높게 동기도 높게 공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잘하실 겁니다. 잘하실 거라서 지금부터 자신감 가지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어차피 해야 되는 공부 즐겁게 해야 돼요. 웃으면서 그래서 열심히 하셔서 원하는 시점에 다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